8개의 직종에서 금, 은, 동 등위별 입상 선수를 모두 배출하지 못하여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다소 기능이 저하되는 직종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선수 발굴, 육성에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메달 영국기계특수고등학교 이기도 동메달 고공 해서 세계 대회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도와주신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중소기업에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기업도 어렵지만은 작은 정성이 학생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확산해서 우리 과계자님 좀 더 많이 확산해서 도와주시고 이제 여러분은 최고 수준의 기량을 지닌 기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오는 10월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기능정국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